안녕하세요. 왔어요. 주무관님은 아직 안 오셨나 봐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수희 씨,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. 제가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. 스테이크? 페이 내일 들어오는데. 어쩌죠? 오늘은 선약이 있는데. 그래요? 대신 내일 맛있는 거 먹어요. 제가 쏠게요. 내일은 정말 즐거운 데이트해요. 네, 저야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데이트하느라고 제가 수지 씨 시간 너무 많이 뺏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그 소설 쓰시려면 그 시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. 예. 제가 다음 내용 정말 정말 궁금해하는 거 아시죠? 이 소설 완성되면 저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시라는 약속 잊지 않으셨죠?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. 알았죠? 네. 죄송해요. 너무 늦어가지고. 오셨어요. 네. 뭐지 이 분위기는? 그거구나. 저 촉 좋아요. 사무관님, 작가님한테 한 소리 하셨구나.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.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. 예? 저 다 알아요. 저번 엘리베이터 사건, 그 주인공이 작가님이라면서요. 가방에 음식 넣어서 몰래 탔다가 걸렸다면서요. 그거요? 네. 어머. 우리 작가님 이렇게 말가 어쩜 좋아. 어머, 주무관님. 커피. 어머. 괜찮으세요? 어머. 저 괜찮아요. 요즘에 새벽에 수영하고 저녁에 헬스 다녀서 막 자꾸 몸이 피곤하다 봐. 잠깐만, 화장 하시고 가세요. 주무관님, 요즘 왜 저렇게 운동이 헐리기시지? 여름 대비해서 몸에 만드시나? 커피만 좀. 그러니까요. 뭐 변화도 가리긴 뭘 가려? 보고 싶은 것도 없는데. 아이씨, 인기 척 좀 내시라니까. 여기가 너네집이야. 너네집이야 그냥. 안 그래도 요즘 옷 맡겨놓고 갈아입고 다니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 죽겠구만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네가 소문낸 거지? 아니에요. 아니긴. 아유, 내가 널 처음부터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. 이거 빨 거지? 네. 형. 뭐하냐? 퇴근했어? 나 지금 드레스룸에서 옷 갈아입고 있었어. 드레스룸은 아주 그냥 아이고.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서 게임 한판 할래? 게임? 게임 좋지. 알아서 바로 갈게. 응. 이거 옷을 또 갈아입어야겠네. 보자. 구대형 말이 맞네. 돈 없어서 데이트 못한다 못하고 선약이 떡뻥이나 치고. 이게 개뻥쟁이가 아니고 뭐냐. 이왕 이렇게 된 거 밀린 소설이나 쓰자. 야, 구대형! 구대형. 옷차림을 보니 일은 아니고 여친 만나러 가나 보네? 어찌나 신이 나셨는지 내 목소리는 들리질 않나 보구만 그냥.